안녕하세요. 숲보기 채널 서기영입니다.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국립칠보산 자연휴양림입니다. 예쁘죠, 그죠? 오늘 그 휴양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요 옆에 확대를 한번 당겨볼게요. 요 꽃 보이죠? 예.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. 봐, 옆에 하나씩 깨끗하게 폈죠, 그죠? 희한합니다. 쭈꾸 요 많은 데서 얘기해. 여기에 좀 많이 있거든. 여기서 얘기할게요.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그 보라색을 띤 분홍색 꽃입니다. 그죠? 제가 한 두 배 정도 지금 확대해서 보는 중인데, 아, 꽃이 아주 예쁩니다. 이름이 상사화. 우리 그 상사병이라고 아시죠? 사랑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.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. 거기서 이름이 따왔어요. 뭔가를 사랑하는데 그 뜻을 못 이루는 게. 그게 뭔지는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? 아, 얘는 상사화라 그랬는데, 얘는 꽃이고요. 그죠? 보시다시피 꽃이에요. 근데 잎이 없습니다. 이 밑에 파란색은 전부 다른 풀입니다. 요게 꽃대. 꽃대가 올라온 거고, 이렇게 꽃이 핀 겁니다. 꽃대 하나에 보통 꽃망울이가 다섯 개, 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. 여기 꽃 피기 전에 다섯 개, 여섯 개 됩니다. 그리고 꽃이 피면은 저렇게, 예. 지금 요거는 두 개 피고 뒤에 꽃봉우리 있고, 네 개가 남아있고, 얘 보면 꽃이 요거 두 개 피고 꽃봉우리 네 개 남았네. 그죠? 요렇게. 보통 다섯, 여섯 개 되더라고요. 상사화.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, 중국에 이렇게 많이 그 자생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이 7월 25일인데 보통 8월에 핀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요즘 조금씩 일찍 피는 것 같아요.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느냐? 잎을 못 만납니다. 얘 잎이 어디 갔느냐? 제가 3월 한 말경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. 잎 사진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. 걔는 그 난초 잎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통통하고 그래요. 부드럽고. 근데 소복이 있어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. 3월 말에 나와서 4월 말까지 정도 있다가 5월달이 되면은 잎이 다 죽어요. 그래서 확 사라집니다.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다가 8월달 지금쯤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하나 쭉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확 핍니다. 아직 덜 핀 거거든요.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. 계속해서. 이렇게 잎과 꽃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잎이 다 지고 두 달간 지나면은 꽃이 피거든요.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상사화라 그럽니다. 얘하고 비슷한 그 꽃무릇이라고 있습니다. 그 고창 선운사에 가면 아마 굉장히 유명한 게 있고, 또 영광에도 있고, 한평 쪽에도 있어요. 그것도 저는 안 비슷한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비슷하다 그럽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걔는 반대입니다. 꽃이 먼저 피고,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옵니다. 걔는 중국에서 원산지입니다. 고양이. 얘는 이제 상사화니까 꽃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. 참 예쁩니다. 그죠? 자, 오늘은 꽃과 잎이 절대 살았어도 죽었어도 못 만나는 상사화 구경했습니다.